짜증을 내어서 밖까지 흘러나오는 전통의 소리 성화를 바치어 무엇하나 미나노 누군가 했더니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김세미 씨입니다. 사실 세미 씨는 한평생 우리의 소리를 지키며 전수해온 경기민요 무형문화재입니다. 촬영할 때 보던 모습과 완전 다르신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평생을 이 소리하고 가야금하고 이러면서 보냈어요. 그랬는데 이게 오히려 건강적인 면에서 아, 조금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요? 이 소리를 한바탕 하고 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허기가 져요. 그럴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뭐 치킨이라든가 피자라든가 지금 생각해보면은 전혀 그 제 몸에 정말 이롭지 않은 그런 음식만 너무 먹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뇌출혈까지 이렇게 걸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과거 그녀가 즐겨 먹었던 음식은 고기 종류의 주로 기름에 튀긴 음식들, 맵고 짜고 단 음식들로 자극적인 것은 물론 우리 몸을 산성화시킬 수 있는 산성식품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음료도 물보다는 탄산음료와 커피였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그녀의 식단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주 메뉴는 제철 나물로 만든 반찬들. 그런데 여기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알록달록 자연의 색깔이 담겨 있는 것. 이 컬러푸드가 몸에 염증을 제거하고 굉장히 독소를 빼주고 뭐 아무튼 좋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기름진 거를 일체 안 먹고 주로 나물 반찬 이렇게 야채 위주로다가 먹고 있어요. 매끼니 먹는 밥도 흰쌀이 아닌 잡곡으로 바꿨는데요. 별것 아닌 듯 평범해 보이지만 산성화됐던 그녀의 몸을 알칼리화로 변화시키며 밸런스를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먹는 방법에도 변화를 줬는데요. 30번 이상 씹으며 먹는 속도를 늦추는 습관을 들이고 있습니다. 식사 후에는 마시는 물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처럼 날씨가 쌀쌀해지는 환절기에는 면역력 건강을 위해 레몬즙을 더욱 즐긴다는 세미 씨. 제가 그 뇌출혈을 겪고 나서 그 혈액순환 관리가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고요. 그때부터 이제 따뜻한 물만 마시게 됐는데 맹물보다는 그래도 레몬수가 굉장히 목 넘김도 좋고 먹기가 아주 훨씬 쏠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소리를 특별히 하니까 목 관리에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실제로 레몬즙은 비타민C가 풍부해 감기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꿀과 함께 따뜻한 물에 마시면 기침과 인후염을 완화하고 인후통을 치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사와 따뜻한 레몬수를 마시고 난 2시간 후 우리는 그녀의 혈당과 혈압을 확인해봤는데요. 식후 혈당 107로 정상 수치 유지. 혈압 또한 정상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레몬이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데 도움을 줬다는 결과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레몬 추출물을 섭취한 그룹은 대조군에 비해 총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다른 연구에서는 레몬수가 탄수화물이 당으로 분해되는 속도를 늦춰서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을 수 있다는 결과도 확인이 되었습니다.